안녕하세요, 아인스입니다. 오늘 준비한 캐릭터는 세이쇼나군입니다. 페이트 그랜드오드에 등장한 서번트로 클래스는 아처입니다. 평소에는 최신 아이템으로 치장한 갸루같은 스타일을 고수하고 있으며 생전에 입던 복식은 거치적거려합니다. 프로필은 다음과 같습니다. 키와 몸무게는 157cm에 46kg, 출전은 사실, 지역은 일본이고요. 속성은 혼돈 선, 성별은 여성의, 담당 성우는 파이루자입니다. 진명은 세이쇼나군입니다. 헤이안 시대의 작가이자 가인입니다. 남성이 배우는 한문, 한시와 친숙하게 지내며 그 풍부한 지식을 바탕으로 남성들을 몰아세우는 등 당시의 여성으로서는 파격적인 담화를 여러 남겼습니다. 그 무라사키 시키부 일기에서도 무라사키 시키부가 그녀를 상당히 의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죠. 중궁 테이시의 궁녀로 일하기 시작한 것은 20대 후반쯤. 젊은 테이시는 띠동갑 차이나는 쇼나군을 총애하고 쇼나군 역시 아름답고 총명한 테이시의 기대에 응해왔습니다. 그녀는 그런 궁정생활을 유쾌하게 써내려가고 많은 산문은 후에 수필집으로 완성하게 됩니다. 이것이 일본 최초의 에세이 마쿠라노 소시입니다. 페르미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력 E, 내구 D, 민첩 B, 마력 C, 행운 A, 보구 D2 플러스입니다. 클래스 스킬로는 대마력, 랭크는 C입니다. 2절 이하의 영창에 의한 마술을 무효화합니다. 대마술이나 의뢰주법 등 대규모 마술은 무효화할 수 없습니다. 단독 행동, 자기중, 랭크는 A입니다. 마스터가 부재중이라도 훌쩍 놀러 나가곤 합니다. 다만 보그의 사용 등 방대한 마력이 필요할 경우엔 마스터의 백업이 필요합니다. 향로봉의 눈, 랭크는 A입니다. 어느 눈 내리는 날 주인인 중궁 테이시에게 향로봉의 눈은 어떨까요? 라는 질문을 받은 세이쇼나군은 백거이의 시대로 발을 크게 들어올려 마당의 설경을 선보였습니다. 순식간에 사물의 본질을 판별하는 세이쇼나군의 행동은 때때로 결정적인 한방을 만들어냅니다. 1승법, 랭크는 B입니다. 1승법이란 법화경에서 유일무이를 의미하는 비유를 가리킵니다. 주인을 대하는 한결같은 마음이 세이쇼나군을 향한 온갖 유혹을 거절케 합니다. 그런데 연애에서 두 번째, 세 번째가 아닌 첫 번째가 되고 싶다는 세이쇼나군의 사고방식이 이 일승법에 비유되었는데 테이시 앞에서는 총애를 받을 수 있다면 가장 미치라도 처럼 나약한 태도가 되니 참 난처합니다. 당사자에겐 당신 말이죠. 한번 말한 건 끝까지 밀고 나가세요. 와 같이 혼났습니다. 고유 스킬로는 가선의 C가 랭크는 B입니다. 중고 36가선, 여방 36가선의 이름을 걸고 오그라 백인일수의 노래가 올라가면서도 세이쇼나군은 와카가 자신 없다며 자조합니다. 그렇게 의식하는 것도 있지만 오래된 규칙이 그녀의 새로운 감성과 상성이 나빴다고도 할 수 있겠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그녀가 짓는 노래는 때로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때로는 괘씸한 남자들을 당당하게 쫓아냈습니다. 오사카의 관문, 랭크는 A입니다. 자신의 와카 중 하나에서 따온 스킬입니다. 함곡가는 닭소리로 열릴지라도 사랑의 관소는 그리 간단히 열리지 않는다. 난공불락의 이 오사카 관문, 가장 처음 지나는 자는 과연? 별은 묘성, 랭크는 B입니다. 마쿠라노 소시의 구절 중 하나입니다. 밤의 어둠이 깊어갈수록 별의 빛은 눈부심을 더해간다. 묘성, 견우성, 금성, 별똥별. 그리고 또한 그녀가 내뿜는 빛도 별과 같이. 보그는 마쿠라노 소시 춘서초, 이모셔널 엔진 풀드라이브, 랭크는 딥2 플러스입니다. 무예나 음향술이 아닌 그저 써 내려가기만 해서 도달한 하나의 경지입니다. 감정이 샘의 분출에 자신을 맡기고 직접 쓴 마쿠라노 소시 안에 구축한 심상 풍경을 현실 세계로 구현화시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고유결계입니다. 세이쇼나군이 덧칠한 세계는 언젠가 어디선가 보았던 그리운 풍경이 되며 결계 안에 들어온 상대의 마음을 침식합니다. 애수, 노스텔지어, 이토하하레. 강한 감정에 마음을 어지럽혀지고 한순간이라도 싸움을 잊어버리고 만다면 그곳을 지배하는 그녀가 뿜어내는 강렬하고 불합리한 공격을 피할 수 없겠지. 또한 마쿠라노 소시 춘서초는 키타무라 키키니 에도 시대에 제작한 주석서의 제목이지만 직접 쓴 책에 담은 마음이 시간을 뛰어넘어 후세에도 사람들에게 사랑받았다는 것은 세이쇼나군에게 있어 행운이었습니다. 그녀는 춘서초를 과거의 미래를 잇는 상징의 말로 삼고 또한 봄은 새벽녘에 단을 빼내온 것 같은 자신의 보구를 멋들어지게 표현한 말로써 스스로 보구 이름을 마쿠라노 소시 춘서초로 승화시켰습니다. 일본의 여류 수필 작가 겸 가인인 헤이안 시대의 사람입니다. 여성에 대한 시선이 고리타분하던 시절 사람이면서 그 틀을 부수는 파격적인 행보를 보였죠.
당대 최고의 시인 100명을 정리한 백인 뉴스에 이름을 올렸지만 자기는 시가 자신 없다고 자조하는데 이는 그녀의 감성이 당대의 오래된 규칙과 맞지 않아서입니다. 서번트로 소환될 경우 현대의 젊은이 문화와의 친화성이 너무 높아 여고생의 연령과 모습으로 소환된 후 최신 유행을 선도하는 인싸가 되어버립니다. 기분이 좋다가 금방 토라지거나 하는 변덕성이 있으며 기본적으로 즐거운 일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싸우는 것은 다른 할 일이 잔뜩이라며 별 관심이 없죠. 정말 필요할 때는 도와줄 테니 의지하라고 합니다. 좋아하는 건 엄청 많고 싫어하는 것도 많지만 좋아하는 것만 생각하면 죄다 잊어버린다 하죠. 성배에 빌고 싶은 소원은 있지만 안 이루어져도 된다며 마스터가 가지라 합니다. 왜 아처 클래스인지는 본인도 모릅니다. 투사체랑 관련이 있는 건 축곡 정도라 하죠. 무라사키 시키부는 본래 캐스터로 소환되었어야 하는데 아처로 소환된 결과 좀 이상하게 변해버린 것 아니냐 합니다. 후에 밝혀지길 타이문 세계관의 세이쇼나고는 마쿠라노 소시를 다 쓴 후 모든 것을 버리고 미련 없이 궁정을 떠났는데 이것이 일리를 지키는 수호자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영령이 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발렌타인 이벤트에서 무라사키 시키부의 왜곡된 쇼나군에 대한 감상이 성배와 반응해서 시키부가 생각한 나쁜 쇼나군이 만들어진 후 그것의 카운터로 진짜 쇼나군이 소환되고 이벤트를 겪으면서 봉인한 가인의 면모에 새로운 가능성을 겸비시켜 엉망진창의 인싸 영령으로 좌에 등록되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아처로 등장한 세이쇼나군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다음에 다른 캐릭터에 관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죠.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